입력 2019년 3월 26일 10시 31분 OSEN은 박판석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황민희 항소심 첫 재판에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고 기록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했다. 2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황민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등의 혐의에 관한 재판에 황민희 참석했다. 황민희는 1심 항소시와 다른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황민과 황민 측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락했고 또 다른 변론기일을 정했다. 황민은 지난해 12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에 출석해서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황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 불복한 황민과 검찰 양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 취소 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제한 속도의 두 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며 이 사고로 인해 동승한 두 명이 피해자가 사망했고 두 명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황민은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고 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 목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카를 몰며 이른 바 팔치기 운전을 했다. 앞서 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갓길로 차선을 변경한 순간 갓길에 주차된 25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 두 명이 숨졌고 황민을 비롯한 다른 동승자 두 명과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한 두 명은 박혜미가 운영 중인 혜미 뮤지컬 컴퍼니 소속 단원들인 동시에 아내인 박혜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로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샀다. 황민이 낸 사고로 사망한 유족은 황민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pps0140@os